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블 스터디 7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킹 데이빗 다윗 왕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ll Israel came together to David at Hebron and said,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함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혈육입니다. In the past, even while Saul was king, you were the one who led Israel on their military campaigns. 과거에 심지어 사울이 왕이었을 때조차 당신께서 그런 활동에 있어서 전투 시에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And Yahweh your God said to you.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and you will become their ruler.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로서 칠 것이요. 너는 그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인 거죠. 3절입니다. So there at Hebron, David made a covenant before Yahweh with all the elders of Israel. 그래서 거기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And they anointed him king of Israel, just as Yahweh had promised through Samuel.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을 기름 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됐어야 했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우기고 사무엘에게 조르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울을 먼저 허락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을 따로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때가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처럼 참혹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떤 그런 행동, 그런 사람, 그런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4절과 5절입니다. And David all and all Israel went to Jerusalem, that is Jebus, where the Jebusites were the inhabitants of the land. 그리고 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부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땅의 거주민들이었습니다. The inhabitants Jebus said to David, 그 여부스의 거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will not come in here.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Nevertheless, David took the stronghold of Zion, that is the city of David.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의 요새를 장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성이었습니다. 시온은 다윗의 성이죠. 예.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역명이죠. 예루살렘과 함께.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죠. 네, 시온은 다윗 성입니다. 다윗의 요새죠. 6절과 7절입니다. Now David has said. 그러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ever is the first to strike down a Jebusite will become chief commander. 여부스를 치는 자는 누구든지 군 사령관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전절에 시온을 장악했다라는 그 말은 결론의 말이었고요. 다시 그 전에
어떻게 시온을 장악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과정입니다. And Joab son of Zeruiah went up first, and he became the chief.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걷기 때문에 그가 이제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So David took up residence in the fortress. That is why it was called the City of David.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요새에서 그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윗성이라고 불린 이유였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He built the city all around, from the Millo even to the surrounding area, and Joab repaired the rest of the city. 그는 다윗은 그성 주위를 건축했고, 바로 밀로에서 심지어 밀로에서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성을 다시 성을 지었고요. 그리고 요압은 나머지 성, 그 성의 나머지를 수리했습니다. David became greater and greater, for Yehovah of hosts was with him.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된 것, 사울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셨습니다. 다윗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바로 잡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들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바,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